막혔던 돈 들어온다. 건강운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잔나비는 올해 포인트 하나, 돈이 들어온다. 네, 모든 잔나비띠들 대박나시고요. 힘내십시오. 원숭이띠들의 금전운이 전체적으로 다른 게 없다. 재수 있다. 나쁜 거는 다 지나갔다. 나이 수로 따지면 18, 30, 42, 또 54, 66. 원숭이띠들은 대체로 자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주가 없다. 어? 왜냐면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원숭이띠들아. 니들이 얼마나 힘들었냐. 부모의 덕보다는 내가 내 힘으로 일어서서 사람과의 마찰과 시비와 모든 시련 동안 참고 견디는 자만이 말년의 운이로다 하셔서 초년에 굉장히 고생하는 분들이 말년에 금전운을 다 지니고 사십니다. 서른 살에는 높이 올라간다. 돈, 연상, 협의 조금만 있어봐라. 곧 된다. 다음 달 이렇게 나. 좋네. 뭐 좋으시네. 근데 제자가 봤을 때 서른 살에는 작년부터 제가 운이 들어왔을 때 한 단계씩 올라가서 직장에서 봉급으로 연봉이 생기고 쌓여서 저축이 된다. 금전은 기대하라. 그러니까 서른 살의 잔나비분들 새로 옮기신 분들 있으면 기대해도 좋습니다. 옮기신 곳에서 조금 금은보화가 추척이 된다. 그러나 그걸로 내가 이걸 살까 하는 거는 올 10월달 이후에 문서가 하나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몇 살이지? 마흔둘 원숭이, 마흔둘 경신생 잔나비잖아요. 이분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간에 세간에 29부터 10년 이 시간 동안은 마흔둘이 되기까지는 혼돈도 많고 딱 봤을 때는 39부터 금전이 다 나갔어. 새로 벌어서 새로 시작해서 내가 하던 거에서 안정이 되어서 무리 없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게 마흔둘인데요. 마흔둘의 지난 연도에 했었던 이런 내가 금전이나 문서를 잡고 계시다면 올해 이거를 가지고 재투자하지 말아라. 이분들은 그냥 했던 거를 꾸준히 할 때 돈이 이름이 나고 명예나가 나고 안정이 된다. 이런 운이 들어오니까 마흔둘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땅복 올해 들어오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주식복 아닙니다. 땅복. 그리고 부동산이 좋다. 부동산 운들은 7월달, 8월달 있습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54살이다. 귀인은 돈을 갖고 들어온다. 3월달. 그리고 문서 잡아라. 그 문서로 인해서 그 집이 부동산이 가치가 올라간다. 6월달. 그래서 3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369로 내 운을 따져보셔가지고 부동산 또 이쪽으로다가 잘 보시고요. 이분들한테 금전운을 갖고 가져다 줄 성들은 분명히 이응자, 기역자, 또 지읒자, 또 비읍자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해에 몇 살에 나한테 돈 갖다 줄 사람. 그리고 또 66세. 이분들은 경영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경영자가 있으면 또 비경영자는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원룸이나 이런 거 자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 숙박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은 금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혔던 거라면 안 나갔던 게 툭 나가고 팔려고 했던 게 툭 던져지고, 그래서 66세에는 경영하신 분들 막혔던 금전운이 뚫어간다. 그게 딱 좋은 게 4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봐라. 그 대신에 내가 꿈과 욕심으로 이걸 더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후회할 수 있으니까 딱 4월달에 들어오는 금전, 또 문서상에 내가 나가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내 개인이 벌려놓은 사업이나 이런 거에서 돈이 조금 부족했거나 할 때 이게 열려요. 그러니까 막혔던 돈 들어온다. 건강운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잔나비는 올해 포인트 하나, 돈이 들어온다. 네, 모든 잔나비띠들 대박나시고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공암입니다. 반갑습니다. 샤라라 이거 해야 되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천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자니까 방금 왜 안 쓰시냐고 문의하시는데 믿어주시고요.